대리님! 아, 깜짝이야. 아, 진짜 죄송해요. 아까 전화 온 줄 몰라가지고. 아이고, 아니야, 괜찮아.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일단 앉아. 아메리카노 괜찮아? 어우, 좋죠. 어, 이거 케이크는 또 뭐예요? 둘 중에 뭐 먹을래? 전 뭐 이거 먹을게요. 그래, 먹어봐. 네. 어, 맛있겠다. 맛있어, 여기 빵집. 맛있지? 근데 이거 맛있네요. 좀 쉬었어? 네, 대리님. 저 이제 진짜 좀 살 것 같아요. 일이 하도 많으니까. 그치. 대리님은 좀 쉬셨어요? 아, 나도 잠은 많이 못 잤는데 사우나 갔다 왔더니 개운하더라고. 아, 사우나 갔다 오셨어요? 저랑 같이 가시지. 아이고, 아까는 집에 빨리 가고 싶다고 난리치더만. 대리님,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뭐가? 아, 야근이요. 아이, 옛날엔 더 했어. 아이, 그래도 이건 아니죠, 대리님. 지금이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맨날 우리한테만 야근시키고 우리한테만 뭐라 그러니까 저는 진짜 솔직히 억울해요, 대리님. 억울해? 네. 그렇게 억울했어? 근데 뭐 저한테 하신 말씀이라도. 아, 아니 뭐 그냥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무슨 볼 일인데요? 회사일이면 그냥 저한테 말씀하시지. 아니 뭐 회사일은 아니고. 아, 근데 이 동네는 되게 활기차네, 토요일인데도. 그죠, 여기 평소에도 분위기 장난 아니에요. 아 그럼 좀 시끄럽고 그렇진 않아? 밤에는 조용해서 좋아요. 아, 진짜? 그렇구나. 근데 대리님도 곧 이사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해야지. 다다음 달쯤 하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집을 알아보고 있거든. 근데 뭐 이 동네는 살기는 어때? 살기 좋죠, 대리님. 그냥 이쪽으로 이사오세요. 아, 그럴까? 네, 여기 제가 살아봤는데 월세 조금 비싼 거 빼고는 이 정도면 지하철 가깝지? 맛집도 많지. 그래가지고 대리님 이사 오시면은 퇴근하고 저랑 대리님이랑 소주 이렇게 이거. 아, 좋네. 좋죠? 영훈 씨도 여기 살고 있는 거잖아. 네, 저도 쭉 살고 있죠, 이 근처에. 네. 아, 그러면 저기 내가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네. 영훈 씨 나랑 같이 사는 건 어때? 아, 저 대리님이랑요? 아, 제가 지금 계약 기간도 있고 룸메랑 같이 살고 있어가지고. 아, 룸메가 있구나. 네, 같이 사는 건 조금. 아, 그러면은 계약 기간 끝나고 내가 구하는 집에서 같이 살면 되겠다. 계약 기간 끝나고요? 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대리님. 영훈 씨. 네. 지금 내가 영훈 씨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저요?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알고 있었지? 아, 저도 대리님 좋아하죠, 당연히. 그래, 영훈 씨도 나 좋아하잖아. 네. 그래도 같이 살거나 이런 거는 차근차근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가 충분히 교감을 했다고 생각해서 얘기한 건데. 나도 되게 심사숙고해서. 심사숙고요? 아니 뭐, 아휴, 되게. 아, 왜? 아, 네, 저. 어, 오빠 여기서 뭐? 어? 예린 씨. 대리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잠깐만. 아니, 예린 씨 여기 어떻게? 아, 저는 근처에 볼 일이 좀 있어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네.
대리님은 여기 어떻게... 아, 저도 그냥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아... 예... 전화한다고 하지 않았어? 아, 전화했는데... 나 안 받길래 자는 줄 알았지. 아, 전화한 줄 몰랐지. 아니, 저... 일단 앉으세요. 좀 쉬셨어요? 네, 잘 쉬었어요. 근데 동기들끼리 말을 놓나 봐요? 저희가 동기가 몇 안 돼가지고 밖에서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아, 그렇구나. 네. 아, 네. 커피 드시고 계셨네? 예. 케이크는 누가 사오셨어? 아, 이거 대리님이 사오셨어. 아, 예, 이거 여기 케이크 맛있다고 하길래 제가 샀어요. 아... 아, 커피도 대리님이... 예, 영훈씨가 평소에 자주 마시던 커피길래. 아, 저도 커피 사왔는데. 아, 저 근데 대리님 계신 줄도 모르고.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마시고 있었어요. 이거 마셔. 어? 방금 사와서 이게 더 시원해. 빨대 꽂아줘? 아니, 내가 할게. 시원하지? 어, 시원하다. 요 앞에 벚나무 벚꽃 다 떨어졌더라. 진짜? 어제 비 오더니 다 떨어졌나봐. 나 벚꽃 구경도 못 갔는데. 대리님은 벚꽃 구경 다녀오셨어요? 어, 아니요, 저도 못 갔죠, 바쁘니까. 여자친구가 되게 서운해하시겠다. 여자친구 없어서 괜찮아요. 아, 여자친구가 없어요? 예. 아, 왜요? 여자들한테 인기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아, 야, 아는 뭘 대리님한테 그런 걸 물어봐. 아, 왜? 여자친구 없는 게 죄도 아니고, 그쵸? 그쵸. 아, 그럼 잘 됐다. 나 아는 언니 있는데 소개시켜드릴까요? 아, 그만해, 어? 아니야,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좋지, 안 그래요? 아, 그만하라니까. 아, 왜? 아, 얘기 나왔을 때 해야 되지. 그런 얘기는 대리님은 그만해. 어떤 스타일 그만해, 좋아? 그만해, 예린아, 어? 그만하자. 아, 아니야, 아니야, 영훈씨, 괜찮아. 그러면은 소개팅 좀 해주세요, 예린씨. 예. 거봐. 아, 그럼 언니한테 한번 전화해 볼게요. 예린 씨. 예. 농담이에요. 저 바빠서 연애할 생각이 없어요. 바빠서. 바빠서. 예린아, 넌 뭘 이렇게 사왔어, 예린아? 어? 떡볶이 해주려고. 전복도 사왔어. 응. 전복 떡볶이 해주려고. 근데 미워서 안 해줄 거야. 어? 갑자기 왜 그래? 아, 몰라. 미운 중이야. 도대체 야, 뭐가 문제인 거야, 갑자기? 어? 말해봐. 아, 내가 자리를 좀 비켜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대리님. 그래? 네. 아, 진짜 왜 그래, 예린아? 어? 아, 치즈 안 사왔다. 치즈 사러 갔다 와야겠다. 어디 가서? 아, 빵집에서 팔겠지 뭐. 아, 빵집에 치즈를 팔아? 어? 많이 놀라셨죠, 대리님? 어, 좀 놀랍긴 하네.
아니 저 좀 회사 있는 비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음. 그래야지. 비밀로 해야지. 전 항상 대리님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친형처럼 막 저한테 잘해주시고 잘 챙겨주시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예. 떡볶이 나도 만들 줄 아는데. 아무튼 죄송해요 대리님. 아니야 죄송하긴 내가 미안하지. 아니 난 자기가 우리 쪽인 줄 알고. 치즈 샀어? 아니 여기 파는 게 없네. 나 마트 다시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나 혼자 가? 응? 아니 같이 가자. 죄송해요 대리님. 아 아니요. 저희 먼저 가볼게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건 놓고 가. 아이 뭐 아니야 아니야 내가 치울게. 놓고 가.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네 들어가요. 치즈가 꼭 있어야 돼? 어? 야 이거 치즈 아니야? 아 치즈를 샀나 보네. 하여튼 대리 왜 왔대? 분위기가 심상치 않던데. 에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응. 별거 아니면 다행이고. 아니 그냥 대리님 소문이 좀 그래. 무슨 소문? 아니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 그러게. 오빠 배고프지? 어 가자.